여수 올 때마다 항상 꼭 들리는 거북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아, 저기 너무 맛있어. 벚꽃보니까 봄 같다. 그지? 와, 예쁘다.
그것도 소문가라고 소문가나. 어떻게 알았어? 그것도 소문가라고. 난 오빠야가 오면은 모르니까 이걸로 내가 오빠야의 카메라 다 찍어놓고 이렇게 해줄라 했는데. 나오자마자 그것만 된다고 보이는데. 그럼 소문기라고 이거. 그럴 리가 없다. 귀여운. 내 침이다. 귀여운. 진짜? 아닌데. 아 오빠 딱 비보이나? 우리 오빠는 뒤를 보는 능력이 있지. 야, 뒤는? 응. 나도 군대처럼 한 며칠간 이 비만 보고 있어야 되나? 여기 있네. 자수연. 여수장은 저기 있고 여긴 여기 있어. 오빠야, 녹차 안 좋아하지? 녹차 아이스크림 유명하던데. 짜잔. 만들어 놓은 것 같네. 아, 데워놨을까? 가운 입고 가면 돼. 가자. 그러면 오빠야 이걸로 숙소 한번. 우리 숙소는 104니까 아마 이쪽이 있을걸? 바다가 보이거든. 이쪽이겠다. 숙소 103 저기네. 여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는 거랬지만 할 거야. 오빠 커튼 한번 쳐가지고 찍어줘. 난 사이다가 좋다. 한잔한테? 돌리니까 살실이 났다. 맞지? 응. 원래 돌려 먹는 거다. 잔을 돌리기. 오빠 이 수식이 됐다. 한 개 수식 줄까? 그래서 갖고 있어. 밥 수식 거 내놓을까? 맛있다. 뿌려진 거 사기 잘했네.
오빠야 와서 안녕해줘. 가자. 그거 해라. 뭐예요? 아니. 돼요? 아, 이거? 콜 젖은다. 젖어야지. 안녕? 뿌려볼 테면 뿌려보시지. 뿌려보시지. 아, 춥다, 벌써. 이렇게 들어가면 돼. 목욕탕도 아니고 찌개라고 있어야 되나? 춥습니다. 근데 원수 불 있어서 좋잖아. 춥습니다. 난 좋은데. 키는? 네가 가지고 있잖아. 아니 오빠가 챙겼잖아. 안 속지 이제? 안 속네. 진짜 안 속지. 내가 다 따놨어. 치즈가 많이 녹아? 응. 녹아. 응. 나 먹으러 왔던 거야? 응. 오빠 먹지. 진짜? 이거 다저트 그런 맛인데. 응. 옆에는 안 봤어. 국물 차는 편. 지금 예고를 쓰고서 캐리비안의 해적이랑 섞였어. 자극할 금고 매달아가지고. 응, 기억 나는데 자꾸 위에서 그 돈이 대비 찌면서 따라가고 있는 게 계속 생각이 나. 왜 그렇지? 좀 이제 위에서 왜 나오지 자꾸 내 생각에. 그 캐리비안 해적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거든. 다리 주는 남자. 다리 뜯어 줍니다.
제화이니까 내가 이 좋아한다. 안 먹어. 과자를 먹을까 싶기도 하고. 심심해 이걸로? 응? 더 푸짐한 줄 원해? 더 푸짐하게? 한번 달려봐? 달달이하지 않아? 달달이 토마토 달짝이 달달이 더 줄까? 응. 입에 맞나? 먹다 보니 괜찮다. 됐다. 도착해. 됐다. 나는 사진 찍으러 오빠한테 산책 갈까 하고 살짝 꼬시는. 이게 뭐가 있는 거야? 띠는 뭐 풀장이 무슨 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 켜주고 예쁘잖아. 사진 찍으면 얼마나 예쁘겠어 봐. 이렇게 보면 우리 숙소도 예쁘긴 하다. 도론. 이제 오빠야 미션 클리어. 그치. 예약. 근데 여기는 많은 리조트인데 4시에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. 8시 되면 수영장 문 닫히고. 아 근데 4월까지고 4월부터는 아니야. 아무튼 문 닫히고 여러분 한번 고기 잡고 먹고 쳐먹고 해오잖아. 코드렁드렁거리다 늦잠 잡고 바로 부탁상 씻고 나와야 되고. 그건 맞다. 그래도 오빠야 우리 오늘 이번에 힐링 여행하러 왔잖아. 어제 코스 안 짰잖아. 6시 되기 좀 직전 일어나야겠다. 되게 포근한 친구 냄새나. 어? 나 키 없는데. 우리 집 너무 더워. 불로 껐나? 응. 어떻게 해야 되나? 오빠 어, 그럼 불로 내리자. 이거 뭔데 이거? 이거 제대로 해볼게. 근데 이거 단에 안 돼 있는 거야? 그냥 보면 돼. 진짜 엄청. 잘했지, 근데 응. 아까보다. 고해 중이라고. 많다 입어라.
나도 할 수 있다. 가보. 어제 저녁에 오빠야 마사지 해주고 간다고 그냥 까불고 마사지 막 했더니 팔 양쪽 요기살까지가 다 뭉쳐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요. 허스 붙여야 될 것 같아. 저는 엄마랑 안 맞는 것 같아요.